요즘 다 뭐든지 작아지는 추세인데 요런 놈은 또 처음 본것 같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오디오에서 나온 PE100이라는 아주 크고 작은 멀티기백던데요. 네. 이참 뭐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작아지고 컴팩트해지는 그런 추세인데, 네. 그런 거에 걸맞은 느낌의 아주 작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진짜 손바닥만 하네. 네. 무오디오의 멀티 이펙트 PE100입니다. 판매가 88,000원. 네. 미친 가성비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정말 말 그대로 88,000원에 어쨌든 멀티 이펙터로서 구실을 한다면 그 톤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해도 되는 가격이죠. 네. 여기 보면은, 이 PE100의 상품 설명을 보시면은요. 멋진 사운드. 안 되는 것 빼고 정말 다 되는 팔방미인. 멘트를 아주 성의 없이 만들었어요. 네. 안 되는 것 빼고 정말 다 되는 팔방미인. 네. 이누신의 집에도 없는 거 말고 다다 있죠. 있죠. 예. 아주 화개장터 같은 이펙트예요. 네. 네, 버튼 없는 터치패드 방식 및 포터블 멀티 이펙터 유닛 이렇게 써놨고요. 간단하게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자면, 7개의 앰프 시뮬레이터, 10종류의 오버드라이브 및 디스토션, 2종류의 오토와우, 11개의 모듈레이션, 5개의 딜레이와 4개의 리버브, 99개의 팩토리 프리셋과 99개의 유저 프리셋, 40가지 패턴의 드럼 머신 및 10가지 리듬 모드의 메트로놈 탑재, 4개의 리콜 버튼으로 원하는 프리셋을 하나의 뱅크로 착착착착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탭 템퍼 버튼 있고요. 튜너 있고요. 옥스 단자, 헤드폰 단자 있고요. 13.7cm, 8.1cm, 3.2cm라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예전에 우리 딱그 워크맨 사이즈, 딱그 사이즈 그러네.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휴대용 카세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AA 배터리 두 개로 구동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네, 그런 스펙이고요. 그리고 이펙터 체인 보시면은, 와우, DS, 앰프,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해서 6개의 모듈에 39가지 타입의 이펙터 앰프 시뮬레이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패턴은 40가지 드럼 패턴 있고요. 10가지 리듬 모드에 메트로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번 그러면 실제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실 이게 뭐이 정도 88,000원짜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사운드가 뭐 싱글 험버커를 크게 뭐 구애받고 연주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싱글로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드럼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 여기 모드를 만져볼게요. 모드를 이렇게 만지시면은 드럼이 딱 뜨죠? 드럼이 뜨면은요, 드럼에서 이 밸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다른, 변하는구나. 네. 세트가. 다른 탭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에서 드럼을 일단 리듬을 누르시면 어우,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볼륨 탭으로 가서 볼륨을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제 메트로놈 탭으로 이동을 한 거죠. 여기서 메트로놈 말고, 다시 드럼 탭으로 가세요. 리듬을 바꿔보겠습니다. 16비트이고. 207. 이게 BPM도 다 거기 장르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슬로우락 같은 경우에 72로 되어 있고요. 네, 락 셔플 있고요. 뭐락 발라드 66짜리. 펑크 240. 네, 우리 방 실장 불러와야 될것 같은. 네, 뉴 웨이브 하드락 메탈. 네, 클래식 펑크 락. 소울, R&B, 재즈. 이거 사실 뭐냐? 그 리듬의 퀄리티가 막 엄청 좋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스타일별로 다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있네요. 장르별로 스윙이고요. 딕시랜드 있어요. 블루스 있고요. 컨츄리 포크, 락카빌리. 블루그래스 있고요. 보사노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 이 리듬이 이런 리듬이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구나 라는 거를 뭐 공부하는 사전 같은 느낌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탱고도 있어요, 심지어. 아이고야. 하여튼 돌아왔고요. 자, 이번에 메트로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메트로놈 패턴 들어볼게. 아, 네, 4분의 2, 4분의 3 이런 박자 패턴인 거죠. 뚝, 딱, 딱, 딱 이렇게 되고요. 5분의 4 있고요. 6분의 4. 자, 8분의 6, 8분의 7, 8분의 9.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드림 시어터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적당히 놓고 카피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메트로놈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메트로놈 말고 드럼으로 해놓고 리듬을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밑에 이제 탭들에서 그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제 리콜 기능이 있어서 바로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P66 프리셋 66번이 지금 A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프리셋이 바뀌고요. 자, 프리셋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장 자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사운드가 있고. 막 퍼즈 톤도 있고요. 로스트 퍼즈 톤 있고요. 로스트 원. 여기 보시면 지금 탭 날리는 거 보이시죠? 네, 뭐 이런 네 특이한 느낌의 모듈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슬로우 댄스, 클래시 퍼플. 이것도 탭을 누르면 네. 오, 강렬한 사운드. 코러스 오르간. 자, 지금 보시면은요 P16의 코러스 오르간이잖아요. 막 미친듯이 올려서 유저 16으로 가보면요 네. 코러스 오르간 똑같이 되어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P1에서부터 100까지 똑같고요 U1에서부터 100까지 똑같은데 이제 U1에다가 그 변경사항을 이제 U쪽에다 저장하시면 되고 그렇죠. P는 원래 프리셋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형한 패턴을 U에서 100까지 해놓고 지금은 첫 100과 뒤에 100이 똑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의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채워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퀄리티가 뭐 싱글 험버커를 가릴 퀄리티는 아니고요. 사운드가 그리고 아까 리듬도 뭔가 사운드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패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습용만 가능하지 뭐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혼자 심심할 때 네. 그냥 뭐 연습 파트너가 되어줄 만한 그냥 뭐 어디다 꽂았을 때 그냥 소리 내주고 밑에 메트로놈 대신 리듬도 깔아주는 정도의 느낌. 헤드폰 꽂는 데도 있어서 메트로놈 듣고 기타에서 하면 그거만큼 짜증나는 거 없죠. 그러니까 드럼 뭐, 틀어놓고 네, 드럼 틀어놓고 네. 기타 소리도 좀 예쁜 거 맞춰놓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이게 뭐 기타가 그냥 뭐 생소리로 치는 게 좀 의미가 없는데 네. 앰프 꽂아놓기 힘드니까 네. 이제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헤드폰 딱 쓰시고 뭐, 하시면은 그게 기분 나는 거죠. 기분 나네. 그냥 기분 내는 거지 네. 뭐 어떤 사운드적인 뭐 그런 의미를 찾기 시작할 그 그런 단계는 퀄리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래도 무엇에서 아주 뭐 귀엽게 잘 만들어냈네요. 잘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참 여기 이제 톤을 막 이렇게 찾다가 뭐 마음에 드는 톤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모드를 돌리시면은 여기 이제 디테일한 네 여러 가지 뭐 와우도 만지실 수가 있고요. 뭐 불스도 만지실 수가 있고 코러스도 만지실 수가 있고 뭐 리버브에서부터 다양하게 여기서 뭐 원하시는 부분을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톤 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만지시고 자 룸에서 다시 한번 레벨을 만지면 리버브가 홀로 바뀌고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뭐 다양하게 원하시는 대로 만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모드를 이렇게 벗어나다 보면은 다시 이제 프리셋들이 나오죠. 세이브 누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아까 원래대로 다시 거고, 돌아가 있습니다. 누르면 세이브 되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무어의 PE100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양하게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멀티 이펙터 뭐라 그래야 될까? 장난감보다는 확실히 좀 더 여러분들께 음악적인 어떤 재료로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건데, 그렇다고 뭔가 뭐 음악 그 이상의 혼자서 활용하는 것 이상의 어떤 거를 기대하진 마시고요. 네. 이렇게 집에다 놔두면 이렇게 말해 주는 그거 뭐라 그래요? 통신사에서 나온 거 막. 아, 그거 뭐 무슨 지니 뭐 지니, 그거? 예. 네. 지니보다 조금 못 하네요. 네. 한 그 정도 퀄리티입니다. 네. 네. 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예, 지니보다 조금 못 하지만 여러분의 그 메트로놈 연습에 좀 지루하지 않게. 이 메트로놈 연습하면은 진짜 티도 안 나고 진짜 맨 땅에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십시오. 요 놈을 사셔서 하시면 좀 더 인적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0만원 안짝의 연습 파트너 중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양질의 똘똘이 앰프보다는 좀 의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드릴게요. 똘똘이보다 니가 낫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똘똘이보다 진이라고 그러긴 뭐하고. 네, P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똘똘의 고정성보다 조금 많이 이랬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6.0, 6.5. 네, 이런 연습 파트너가 네, 있다 네, 정도로 네.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낮은 점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기본 점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똘똘이는 저 뭐냐 5점. 5점보다 많이 줬으니까 기본 점수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무어의 PE100 네, 프랙티스 파트너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더 신기한 P가 파트너 엑서사이즈인가 보다. 아~ E 필요하지 엑서사이즈 파트너로.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약자는 네.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만원 안짝에 좋은 연습 파트너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더욱 재밌는 네,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한 이펙터로 네.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